정신과 의사가 쓴 그 사모님 우울증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왜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가? 이건 이제 앞부분의 그 프롤로그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자가 이렇게 그 기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한 옷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며 남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여성도 속 깊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나는 우울합니다 라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과 관련한 그 신달자 시인의 글을 소개하는데요. 호화 저택에서 고급 음식과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사람도, 내일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는 사람도, 세상의 권력을 쥐고 호령하며 고급 차의 뒷자리에 등을 기대고 있는 사람도, 백화점에서 한 달 생활비를 잊은 채 마구 물건을 고르고 있는 여자도 모두 우리와 같이 우울증으로 마음을 앓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우리와 다를 바 없거나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울을 병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 제목이 왜 사모님 우울증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이나 인생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은 너나 없이 이렇게 우울해야만 하는 거냐? 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이렇게 아파야 되는 거냐? 바로 그 저자가 두 가지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울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분이 진단하기를 마음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마음이 왜 아프고 우울한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그 사람들을, 환자들을 상담하고 또 임상에서 지켜보고 하면서 그분이 내렸던 결론이니까 아마 이 분석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진단을 보면서 원죄 생각이 났습니다. 이 원죄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 선악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다 부여해 주시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의 원죄로 이런 비극이 초래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또 그것을 따먹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나무라면 한쪽에 잘 안 보이는데 둬가지고 유혹을 못 느끼게 해야지, 그 왜 동산 중앙에다 그것을 두고 오며 가며 유혹을 느끼게 그걸 거기다 뒀나? 또 그게 뭐길래 그거 따먹었다고 인간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고 가시는가?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요. 또 아담은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또 그 형벌을 받는다 치고, 그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어야 되느냐? 전수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뭐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했던 새생명 축제 때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문제를 딱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제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한 3년 정도 나가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전세를 놓고 갈까 하다가 불쑥 떠올랐던 그 노총각 후배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친구가 장가도 못 가고 그냥 초라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3년 집을 비우는 동안에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노총각 후배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네 우리 집에 와서 지내게.
내 모든 집에 있는 물건, 음식, 또 내 옷 전부 자네가 마음대로 쓰도록 내 허락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3년 동안 내 집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부연하는 한마디가 뭐냐면은 이 브리프케이스, 이 서류 가방 이건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는 이제 잠금 장치가 있는 그 서류 가방 안에다가 집 문서, 이제 집 계약서하고 인감 도장하고 그거를 넣고는 이제 그 잠금 장치를 하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후배가 그 고마운 선배가 허락했으니까 내 집처럼 3년 동안 모든 걸 다 누리고 마음대로 사는데 뭔 건들면 안 됩니까? 서류 가방은 건들면 안 돼요. 그 이 후배가 오며 가며 책상 위에 올려진 그 서류 가방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득 내가 아 이게 마치 내 집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 그 서류 가방을 볼 때마다 아 이건 내 집 아니지. 이건 내 거 아니지. 그 선배 거지. 그 선배가 내가 위임해 준 거지. 그 참 고마운 선배로서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서류 가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후배가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요. 그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서류 가방을 부수고요. 거기에 인감 도장하고 그 집 서류 문서를 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가 이 서류 가방이에요. 왜 그게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되느냐고요? 왜 한 기퉁이에 있으면 안 되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면서 망각할 때마다 뭘 봐야 됩니까? 선악과를 봐야 돼요. 아, 이거 내 거 아니지, 이거. 나는 피조물이지. 난 창조주가 아니지. 하나님 따로 계시지. 하나님이 내게 이거 위임해 주셨지. 주야로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자기 신분을 확인하도록 장치해 둔 게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 먹음직한 뭐 하나 과일 따먹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뭐로 제가 이런 근거로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지가 뭐예요? 저거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뭐하러 하나님 밑에 그렇게 하고 사느냐. 반역해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맛있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 다 해결이 돼요. 내가 언제 따먹었지? 안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내면에 이 선악과 나무를 허물어뜨린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궤도를 이탈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과 독립해 떨어져 나가면서 생겨난 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루터는 원죄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난주 여객선 침몰 사고를 겪으면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혼미한 상태에 빠졌어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거기다가 신학적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고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제 이거 잘 수습하고 나면요, 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이런 일들이 제2, 제3, 제4 계속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이 제게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되는 동시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어떡하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을 내 마음에서 다 묶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라는,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탐심의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제가 대학생 시절에 나왔던 노래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후렴에 계속 반복되던 그 가사가 뭐 다 외울 정도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후렴이요, 그 두 가지를, 가사를, 뒤에 가사를 바꾸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이거예요. 앞부분은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앞부분에서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뒤에 나오는 게 뭐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오늘 이게 여러분 사춘기를 키워보면은요, 이게 뭐 딱 이거예요. 딱 이 두 마디예요. 아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제 다 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이야기, 그게 난 모든 거 책임질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던가요? 그래서 맡겨놨더니 책임지던가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선악과를 파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메시지는 딱 이 두 개예요. 하나님 간섭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본능대로 못 사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난 내게 맡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난 모든 거 책임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춘기 애 같아요. 저는 이쯤에서 그 다시 사모님 우울증이라는 책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가 왜 모든 인생이 다 우울하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줍니까? 그럼 나는 남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지고 선악과를 파괴하고 난 다음에 내 성에 갇혀가지고 나만 위하는 존재가 됐어요. 남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이번에 이 슬픔을 겪으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전 우리나라의 희망을 봤습니다. 세상에 이 여객선 침몰 사건을 대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같이 아파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 교역자 한 분이 금요 다락방 모임에 탐방을 갔더니요, 가서 보니까 막 눈이 다 시뻘개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여객선 침몰 사건 그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눈이 붓도록 우시는 걸 보면서, 야,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 이게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이 비극, 그 자기 성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냐고요? 내 마음이 왜 아프고 우울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정신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왜 알 수 없을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육적으로야 금방 알 수 있죠. 아, 얘가, 뭐, 우리 애가 이번에 뭐, 가출을 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또 내가 뭐 병을 맞는서 아프구나. 육적인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아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아픈 마음이 있는 건 그건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선악과가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하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밭 중앙에 그 세우듯이 선악과가 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그 마음의 선악과를 되새기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인생이야. 이걸 되뇌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끝간데 없이 탐욕을 향해 달리고 탐욕을 향해 달리면서 뭐 일만 터지면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이번에 우리가 대학을 떨어져야 돼? 왜? 예수 안 믿는 쟤는 무슨 대학을 갔는데 우리는 왜 떨어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겼습니까? 내 가정의 주인이 호주인 내가 돼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주일날 고3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 독서실 가야지. 하나님 그 천천히 믿어도 돼. 온통 내 방식대로 자녀를 다 키워놓고는 그렇게 하고 실패를 보면 하나님 탓이에요. 왜 안 도와주시느냐고. 도와달라고 의뢰를 해보긴 했습니까? 오늘 우리 내면에 이 무너진 선악과를 복구시켜야 돼. 저는요, 지난주 울기도 많이 울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 저녁에 이 고난주간인에서 매일 저녁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이거 참 하나님은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기도회 인도할 때는 멀쩡하고 끝나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따라 아프더라고요. 왜 아팠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어른들의 탐심, 탐욕, 어른들의 부주의, 어른들의 그 책임, 그 안 지는 자세 때문에 저 어린애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갇혀있는 그것도 너무 아프고 괴롭고 또 빨리 구조가 안 되는 것도 아팠지만 더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걔들만 지금 갇혀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애들 다 가두어 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대학 입시라는 괴물 이것 때문에 온통 아이들을 부모 마음대로 조정하고 꿈을 다 빼앗아버리고 그렇게 통 안에 가두고 있는 그 현실이 보여져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그렇게 참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이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지난주 이런 아픈 저희들에게 그 좋은 말씀 하나를 인터넷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분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 주변에 세워져 있던 망대가 붕괴가 돼가지고요. 거기에 18명이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언급하세요. 그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두 가지 시각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죽은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뭔가 모르는 뭐 저주를 받았나? 그들이 죄를 지었나?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건 주님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니래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이 물꼬를 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목사인 내가 싹꾼처럼 목회를 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돼서 오늘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목사인 제가 한 주일 괴로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이게 그냥 일만 벌어지면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저도요 그 선장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많아요. 화가 나요. 그러나 여러분 선장 욕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카톡? 좀 그만 사용하세요 그런 거. 뭘 여기저기 그렇게 퍼뜨리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잘못이다 어쩐다 저쩐다. 여러분 카톡 빨리 끊고요 침묵해야 돼. 침묵.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입을 닫아야 돼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전들 그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다른 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목사인 내가 참 목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없는 이런 고아 같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침묵을 목도하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보고 울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나 위에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 얼마나 무지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일을 통하여 회개해야 된다. 회개. 제가 두려운 건요,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더 강팍해질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날 거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 때 이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 텐데, 오늘 망대가 무너지는 그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침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래서 그래, 이건 저래서 그래. 여러분 그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나아간, 하나님 내 마음의 선악과가 무너져 있사오니 아버지 이를 통해 주님 내게 경고해 주시니 아버지 이 선악과 나무가 복구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의대가 멀쩡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안에 진짜 선악과가 복구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부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카톡 그만 쓰시고 침묵하세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우리들의 무능함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깨기 위하여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의 영적 각성과 회개가 불붙듯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분당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그 후에라는 이 말씀으로 21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왜 여기에 이 그 후에라는 게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걸까요? 그건요, 3절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너무나 의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21절에 나오는 이 그 후가 무슨 일이 있고 난 이후냐를 보면요,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막달라 마리아 또 도마 또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그 후에는 베드로가 또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것을 만난 일이 일어난 그 후에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놀랍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아, 그렇게 감격적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가 무슨 선언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도한 베드로가 무슨 낙심된 일이 있어가지고 옛날로 돌아갔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난해한 이 해석을 놓고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요, 저는 이걸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베드로가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막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막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 감격을 싸늘하게 쉽게 만든 트라우마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이건 제가 영적 상상력이에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부탁하셨는데 그만 그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 잠에 힘이 빠졌던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려진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라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을 저주, 욕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려지는 거 아닙니까? 의리가, 의협심이 남달리 강한 베드로는 이런 자기 행동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트라우마가 떠오른 것 같아요. 차라리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잊혀지고 잊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상처가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상상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이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경험한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맨날 그렇게 우울합니까? 왜 맨날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만 죄책감에 빠뜨리나? 그게 억울해서 그런지 그냥 온통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맨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고요. 그건요, 베드로처럼 그 신앙생활의 초점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소망 느끼는 이쪽으로 신앙의 물꼬가 안 트고 모든 신앙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죄성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날 모든 책임을, 모든 그 신앙의 중심을 주님이 아닌 자기에게 몰두하니까 무슨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도 베드로는 너무 몰라요. 저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이런 걸 왜 가르쳐주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비참해진답니다. 비결이 이렇습니다. 내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라. 내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 가능한 한 나라는 말만 사용하라. 칭찬받기를 기대하라. 지나치도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우울한 인생, 초라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된대요. 이건 뭐 이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온통 내게 집중하고 성을 쌓고 나만 위하고 나를 위하고 칭찬받기를 갈망해서 우리 내면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니냐고요. 베드로처럼 살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날 베드로가 연약한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과거에 매여서 연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더라면,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에 주목했더라면 베드로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실족은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어제 또 오늘 새벽에 본문에서의 그 초라한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면 새벽에 많이 울었어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5절에 주님을 만나주시는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얘들아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 얘들아는요, 원어로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가정 안에서 흔히 사용되던 일상 용어래요. 그 아버지가, 제가 우리 딸에게 파이디아, 이게 일상 용어래요. 또 형이 어린 동생에게 파이디아, 일상 용어래요. 주님이 지금 이 단어를 쓰세요. 제가 왜 이게 감동이 되는가 하면요,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그 앞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때 파이디아 이 단어 안 썼습니다. 왜 여기서 그 단어를 쓰실까요? 주님께서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것처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영육간에 결핍된 생활하는 베드로를 보고 그 제자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시고, 내가 니들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왜 그따위로 사느냐고 두들겨 패러 온 게 아니고 너희 눈에 눈물 닦아주러 왔다. 이게 파이디아, 파이디아. 그리고는 그 다음에 9절에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나오는 숯불은 헬라어로 안트라티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방금 이 본문에서 등장했고요, 또 한 번은요
요한복음 18장 18절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 배경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추워가지고 숯불에 불을 떼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전후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불이 원어로 안트라키안이에요. 짐작가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지금 왜 안트라키안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지금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자기를 치명적으로 부인했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하시려고 베드로가 그걸 자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15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났겠습니까? 자꾸 주님이 그 장면을 떠올려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했던 그 십자가 상의 현장을 주님이 떠올려 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니까요 제가 베드로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하고 배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약해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이 들키지 않은 죄가 많아요. 저는 30대 목사가 된 이후로 출곧 제가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증오심, 분노가 생기면 저는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탐심이 제게 있고요. 목사로서 해서 안 되는 누구를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부끄러운 이 시간, 이 순간에 제가 주님께 고백할 하나 있다면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 이거예요. 내 가정의 선악과를 무너뜨렸던 부끄러운 부모로서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이끌고자 하는 내 탐심이 자리잡고 있는 본능이 꿈틀거리는 나. 저 어린 아이들이 지금 배 안에 갇혀 고통하고 있을 걸 상상하면서 하나님 저게 바로 우리들의 탐심, 어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을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주님 사랑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이 묵상 기도집인데요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가 오혜령 씨인데요 제가 우연히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분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분에 대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혜령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하던 스타 작가였다. 신은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 여러 세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을 그에게만 허락했다. 이화여고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64년, 65년 중앙일간지 신춘문예에 잇따라 당선됐다. 연극, 영화, 예술상, 신인상, 연극 대상도 수상했다. 76년엔 36살의 나이로 세계 언론인 작가 대회 사무총장에 뽑히기도 했다. 이 오혜령 씨가 자기를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너무 잘나가는 인생이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이 자신감으로 그래서 여러분 36살 그 젊은 나이에 세계 언론인 작가대회 사무총장에 뽑히는 절정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사랑하셔서
끝간데 없이 달려가는 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2년 뒤 38살에 말기 암 진단을 받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에 암세포가 번져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항암 치료 두 번인가 하고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분의 표현으로 그 투병 과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구입하려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보니까 절판이 됐어요, 책이. 너무 내가 답답해가지고요. 중고서적, 인터넷 중고서적을 뒤져가지고 중고로 어렵게 이 책을 구했습니다. 책을 딱 펴니까 맨 앞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시도 올라와 있어요.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내면에 무너진 선악과 나무가 복구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가든 하나님 없이 영광을 누리든 하나님 없이 성공 가도를 달리든 그 모든 것들이 영안을 열고 보니까 이게 빈 그물이 돼. 이게 허상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 제목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 오늘 이 부활절날 이 오혜령 씨가 그렇게 자각한 것처럼 많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유명, 세, 하나님 없는 물질적인 부요함, 이게 다 허상인 걸 깨닫고, 이게 다 허상인 것을 깨닫고,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 오니 이 자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날 내 내면 세계에 무너진 선악과 나무가 복구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 내내 저희들 마음을 상하게 했던 하나님 여객선 침몰 사건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본능만 의지하지 않고 주님 그렇게 명하신 것처럼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이 세속화된 탐심으로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영안을 열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저 어린아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오혜령 씨가 눈물로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 없는 성공은 빈 그물입니다. 당신 없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인 것을 내가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에 선악과 나무를 복구시켜 주신 것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아버지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해 작은 물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게 하시고 드려진 것 허튼 데 한 푼이라도 쓰여지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부활 헌금 드릴 때 혼성 삼중장입니다. 3부 지휘자 이효섭 집사님, 4부 지휘자 장인석 집사님, 이정아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사시신 독생자 예수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많은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에서 많은 분들이 우시고 회개하고 가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 찬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후렴에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갈증을 느끼는 허한 우리 마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뭘 찾아 헤맸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영안을 열고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부활하신 주님 또한 내 마음에 오셔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더 갈망하십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공허하고 허전한 내 마음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좌정하시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인 되시는 주님,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네. 여러분이 부활절날 이 마지막 가사가 구현되는 삶에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허전하고 공허한 내 마음 기도하고 나의 참된 소망, 부활의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 낙심하여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 같은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붙잡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한반도 땅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